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회 기출문제, 여러분 이제 페이지로는 222쪽이죠. 222쪽에 있는 2010년 1월 30일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스택에서 데이터를 사유하거나 삭제하는 동작을 나타낸 인상으로 바르게 나타낸 거 그렇습니다. 스택은 이제 입력이 한쪽 끝으로 제한된 이런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이 한쪽 끝에서 제한된 구조로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제 우리가 삽입할 때는 푸시 할 때는 A, B, C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꺼내는 동작 팝이라고 하죠. 팝할 때는 이제 D, C, B, A 거꾸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스택에서 데이터가 삽입되는 삭제되는 이점을 우리가 탑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A, B, C 나올 때는 이제 D, C, B, A 거꾸로 나오죠. 이런 구조, Last in, First out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스택이라고 하는데. 그럼 스택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작을 뭐라고 한다? 예, 푸시라고 하고 꺼내는 동작, 삭제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팝이죠. 푸시와 팝으로 이루어진 명령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택에서 데이터를 삽입한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푸시. 그 다음에 삭제한다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됩니까? 팝. 푸시와 팝으로 이루어진 3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MIMD, 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의 구조를 가는 거 있습니다. Multiple 영문만 아셔도 답이 나오겠네요. 다중명령, 다중데이터 이런 내용이니까 뭡니까? 다중처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논리적 주소에서 물리적 주소 또는 이제 다른 주소로 번역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매핑, 적재, 재배치, 주소 바인딩. 그러면 논리적 주소를 갖다가 물리적 주소, 즉 뭐예요? 절대 주소로 변환한다는 얘기죠. 이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주소 바인딩. 그래서 이제 바인딩은 원래 뜻이 이제 묶다, 뭐 고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모든 주소를 갖다가 뭐로 바꿔주는 겁니까? 이거를 이제 절대 주소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논리적 주소에서 이제 물리적 주소, 또 다른 이제 논리적 주소로 번역한다, 절대 주소로 바꿔준다. 그러면 뭐라고? 기억하시라고요? 바인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중앙처리장치의 구성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앙처리장치 CPU는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스트에이지팝으로 되어 있고 넓게 보면 중위역장치도 중앙처리장치의 구성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에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명령의 주소를 연산 주소로 이용하는 방식이었겠죠. 자, 우리가 명령, instruction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명령은 이제, 명령어, 그러면 이제, opcode 부분과 operand 부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명령의 이 주소 부분에,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실제 데이터에 어떻게 합니까? 주소를 참조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100 하게 되면, 이걸 100번째 가게 되면, 이게 실제, 이렇게 값이 이렇게 있다는 이런 구조죠. 명령의 주소부를 연산 주소로 이용한다. 명령의 주소부에 가면 실제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가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접 어드레스,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에 인터럽트 발생 시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원래 수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갈 때 사용된 레스트라고는 물어봤습니다. 인터럽트, 컴퓨터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루틴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어디다 저장합니까? 스택이라든가 기억장치 0번지에 저장하죠. 기억하시겠죠? 스택이라든가 기억장치 0번지에 저장을 했다가 특정한 상황을 처리하고 나서 스택에 있는 또는 기억장치 0번지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해서 원래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간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7번에 다음과 가장 관계 있는 장치로 올바른 거 그렇습니다. 논리로 가산기, 누산기, 감산기 다 어디 안에 있는 장치라고요? 그렇죠. 연산장치 안에 있는 레스터들이죠. 연산장치를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ALU라고 했죠. 자, 같이 기억해 두시고 정답은 3번. 8번에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는 그렇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SRAM, DDRAM, SDRAM 이렇게 되어 있죠. 전원이 꺼져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 비발성 메모리를 찾으라는 얘기죠. 뭡니까? 예, 플래시 메모리죠. 읽고 쓸수 있는 메모리고, 전원을 차단해도 그 내용이 기억되죠. 요즘에 뭐 휴대폰 보조기억 장치로 많이 쓰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죠. 정답 1번입니다.
두 번에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교차되는 스위치를 만들어야겠다. 이때는 어떤 플립플롭을 썼나요? RS, D, JK, T 플립플롭 중에서 온오프가 교차되겠다. 토글에 신호가 들어오면 반전시키는 건 뭡니까? T 플립플롭이 되겠죠? 4번 정답. 10번 문제 보시면 한두 개의 대규모 직접 효율 칩을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전시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르죠. 예, 4번 문제입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리티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페리티 검사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에다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여분의 비트를 하나 추가하는 거를 우리가 페리티 검사라고 하죠. 이중에서 1번 기수 페리티 체크는 1비트의 수가 짝수계가 되도록 한다. 기수 페리티는 1의 개수가 뭐예요? 짝수계가 아니라 뭐예요? 홀수계죠. 홀수계. 여러분 여기서 기수에서 요 기수 여기 1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그쪽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구분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두 비트가 동시에 에러를 발생해도 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페리티 검사는 한 비트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에러 검출이 가능하지 두 비트가 동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검출이 안 됩니다. 3번에 우수 페리티 체크는 1비트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한다 그랬는데 홀수계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우수니까 우수. 이 0이죠. 0은 짝수로 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짝수계가 되도록 맞춰주는 거죠. 예, 틀렸네요. 그럼 이제 4번에 코드의 여분의 비트를 그 검사 비트로 첨가하여 착오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예,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페리티 비트는, 페리티 검사는 오류 검출만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동시에 두 개의 비트가 오류가 발생하면 검출이 안 된다라는 거. 1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도록 맞춰주는 건 기수 페리트. 우수 페리트는 1의 개수가 짝수계가 되도록 맞춰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게이트에서 입력 AB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AND 게이트니까 점을 찍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서 보면 A와 B를 뭐 했어요? 예, AND 했죠. 고부로 했는데 이거 전체 부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했죠. 이거 점이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각각을 부정했다가, 굽을 이제 뭐로 바꿔주시면 됩니까? 요렇게 합으로 바꿔주시는 거. 이렇게 된 거 찾으시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논리식 FB 플러스 A바 C 플러스 BCD를 간단히 하면 그랬는데, 자, 요거는 카르노도 웹을 이용해서 간략화하는 방식인데요. 변수가 A, B, 그 다음에 C, D, 네 개 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요거는 맨 뒤쪽에 있는 거를 지우면 답이다라고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컨센서스 정리인데 요거는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 카르노도 맵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그냥 요거는 맨 뒤에 있는 BCD를 지우면 답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간략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계어의 오퍼랜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그랬죠. 우리가 명령, 우리가 인스트럭션 그러면 우리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예, OP 코드 부분과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오퍼랜드. 오퍼랜드는 주로 이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드레스, 주소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에 컴퓨터의 채널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 채널이 뭡니까? CPU 대신 인필력 장치로 관리 감독하는 프로세서죠. 어디에 위치하죠?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위치하죠. 그리고 이제 그 채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속이고 한 번에 한 개만 연결한다 그러면 셀렉트 채널. 그 다음에 저속이고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멀티플렉스 채널.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채널은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한 번에 한 비트만 변환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동작을 할 때 적합한 코드다. 그럼 뭐라고 보셔야 돼요? 그레이 코드라고 보셔야죠. 예, 2번 정답입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면 다음 입력값, A값이 얼마예요? A값이 지금 101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값이 얼마입니까? 0101이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니까 뭐가 됩니까? 0101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B값이 어떻게 들어와 있다고요? 예, B값이 0101 이렇게 들어와 있군요. 0101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거를 원래 이제 고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11일 때만 1이 되니까 0101인데, 이거를 반전시켰지 않습니까? 반전시키니까 뭐가 되죠? 이걸 0101을 반전시키면 1010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제 A를 부정하는 걸 그대로 갖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뭡니까? 0101인데, 이걸 우리가 뭐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곱을 했죠. 곱을 하면 뭐가 됩니까? 101일 때만 2이 되니까 이거는 0000인데, 이걸 또 부정했죠. 부정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111 이렇게 된 거 찾으십니까? 100번이 정답입니까?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값을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CPU에서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동작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과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명령어를 실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패치. 명령어를 읽어드리는 단계죠. 그 다음 뭐 합니까? 디코딩 하죠. 디코딩이 뭐예요? 해독한다는 얘기죠. 해독. 디코딩 사이클. 디코딩. 디코딩 하죠? 네, 디코딩 하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건 라이트백 저장이죠. 이건 맨 뒤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실행할 때는 패치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디코딩 해독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 뭐 한다? 라이트백 저장한다. 이거 외워주셔야 되겠죠. 패치, 디코딩, 실행, 라이트백.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에 CPU에서 처리된 데이터나 기억장치에 저장된 데이터가 전달되는 양방향의 전송 통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스라고 그랬죠. 버스. 버스의 종류는 제주대에서 제어버스, 주소버스, 데이터버스, 제주대, 제어버스, 주소버스, 그 다음에 데이터버스 세 가지 외워두시라고 했고요. 정답 3번입니다. 20번에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약식 주소 표현 방식, 이거 외워두셔야 되죠. 약식 주소는 뭐라고 그러세요?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죠. 명령의 주소 부분과 특정 레스토가 더해져서 실제 번지를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죠. 예, 정답 몇 번?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SQL 문장에서 오더바이저리 임의로 올바른가? 오더바이 뭐 하는 거예요? 정렬 아닙니까? 가산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DESC니까 이건 뭐예요? 내림차순. 3번호 순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ASCD 있으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시면, 다음 SQL 명령에서 distinct 임의를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select distinct 학과명 from 학생.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명을 중복되지 않게 나타나는 거죠. 조건이 뭡니까? 종점이 80점보다 80점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뭡니까? 학과명이 중복되지 않았을 때. 중복되지 않게 검색하라. 이런 내용이죠. distinct 옵션. 잘 보셔야 됩니다. distinct. 정답 1번. 23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어떻게 우리가 외웠나요? 정, 조, 제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정, 조, 제. 그러니까 1번의 연산 기능이 답이 되겠죠. 24번에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하나의 화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프레젠테이션 화면 단위 뭐라고 그랬어요? 쪽 슬라이드라고 그랬죠. 네, 2번 정답입니다. 25번에 스프레드시트의 주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랬습니다. 탁상 출판 기능, 문서 작성 기능, 차트 작성 기능, 자동 계산 기능, 스프레드시트 기능이 주요 기능이 아닌 건 뭐예요? 1번에 탁상 출판은 컴퓨터와 고성능의 프린터를 이용해서 책을 출판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페이지 메이커 같은 별도의 출판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과제 발표, 강의 자료, 상품 상점, 독후감 쓰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건 독후감 쓰기, 이런 것들은 이제 워드 프로세스로 하셔야죠. 정답 4번이고, 27번에 테이블을 제거할 때 이용되는 SQL 명령어, 테이블을 제거하는 거니까 뭐라고 보셔야 돼요? delete는 튜플을 제거하고, drop은 뭐예요? 테이블을 제거하는 거니까 drop으로 답으로 보셔야겠죠.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다음에 설계 항목들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거, 맨 처음에 뭡니까? 사용자 요구 조건을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외웠나요? 개념을 이렇게 외웠죠? 개념적 설계, 그 다음 뭐예요?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그 다음 뭡니까? 구현하시면 되죠.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외우셨으니까, 사용자 요구 조건 분석, 4번이 맨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4번,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 구현이 있는 4번을 정답으로 보셔야죠. 자, 4번 정답입니다. 4번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고. 29번에 3단계 스키마, 어떻게 우리가 외웠나요? 외계네, 이렇게 외웠죠. 외계네, 이렇게 외웠으니까 뭐예요? 관계 스키마. 정답이 되겠죠.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 정의어 세 가지 뭐 있었나요? 그렇죠. 테이블을 만들 땐 크레이트, 구조 변경할 때 크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변경할 때 뭐 했나요? 알터, 그 다음에 테이블 삭제할 때 드랍. 이 세 가지가 데이터 정의어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31번에 도스에서 파일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겠다. 그럼 뭐예요? dir 옵션 중에 슬래시하고 on, any name이니까 이 답이 되겠죠. s는 사이즈니까 뭐예요? 이거는 크기별로 배열하는 것이고, a는 이제 어트리뷰트에서 이제 속성별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d는 뭡니까? 디렉토리별로 나타내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알파벳 순이다. 그러면 네임이니까 1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2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의 제어판에 디스플레이 있는 항목의 기능이 아닌 것.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뭐 했나요? 여기서는 해상도 지정, 배경 무늬 변경, 화면 보호 기능 가능하죠? 마우스 포인트 변경은 제어판의 마우스에서 하시는 겁니다. 제어판 마우스. 어디서 한다고요? 제어판의 마우스에서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아니죠. 4번 정답. 33번에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을 만들 때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는 단축키는 뭐다? 그렇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이 생성이 되죠. 4번 정답입니다. 34번에 다음 설명이 가장 적합한 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before disk can store data,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it must divide into sector, 섹터로 나뉜다 라고 되어 있죠. 디스크 컨트롤러가 read and write, 읽고 쓸 수 있도록 트랙과 섹터로 나누어지는 작업,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팅, 백업, 파일 스토어, 포매팅, 뭡니까? 포매팅이 되겠죠. 포맷이죠. 포맷, 포매팅, 포맷. 정답 4번입니다. 35번에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같은 드라이브로 이동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1번에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경우에 Shift 단축키를 이용한다. Shift가 아니라 비연속적인 파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뭐 눌러나요? 컨트롤 키를 누르셨죠? 틀렸대요. 정답이죠? 1번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후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가능합니다. 마우스 왼쪽 단추로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맞습니다. 이동할 파일이나 폴더를 전체 선택할 때, 단축키 컨트롤 A 맞죠? 정답은 1번. 36번 보겠습니다.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서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교착 상태. 영어로는 뭐라고 했나요? 데드락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셔야죠. 데드락, 교착 상태.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7번. 다음 설명하고 있는 걸 물어봤네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장치와 일반 사용자 사이에 사용자 또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중간에 위치해서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어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게 뭐예요? 그렇죠. 운영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겠죠. 네, 몇 번 정답? 네, 2번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38번. 다음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의 처리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과정을 차례대로 나열한 거. 그렇습니다. 컴파일러를 통해서 번역하고 나서 뭐합니까? 그렇죠. 이거를 링킹하죠. 링킹하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로딩함으로써 주기적 장치 띄워야 되죠. 그러니까 컴파일, 링킹, 로딩, 실행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정답은 몇 번? 1번 정답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고,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중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제어 프로그램 속하는 건 뭐 있어요? 감자바테이, 감자바테이. 이게 제어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의 언어 번역 프로그램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유닉스에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가 아닌 거, ED, VI, EX, ET, 뭡니까? ET, 이거 남기하셔야죠. 예, 편집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1번에 도스에서 숨겨진 파일의 속성을 지정하겠다. 그럼 뭐예요? 속성을 지정할 때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파일이니까 히든이니까 뭡니까? 4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고, 1번은 뭐예요? 읽기 전용을 지정하는 거고, 3번은 뭡니까? 시스템 파일 속성을 지정하는 거죠. 정답은 4번 되겠죠? 41번. 도스에서 config.sys 파일에서 last drive d의 설정이 미하는 거. 이건 뭐예요? 도스가 관리할 수 있는 드라이브 수 a, b, c, d니까 뭡니까? 4개죠. 43번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 중에서 프로세서를 생성, 실행, 중단, 소멸시켜준 걸 뭐라고 한다? 스케줄러라고 부르죠. 1번 정답이죠. 44번 보겠습니다. 스플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스플링이 뭔가요? 인쇄를 하면 다른 작업을 하는 거죠. 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맞죠? 스플릭의 방법은 출력 장치로 직접 보냅니까? 아니죠. 보조기억 장치로 보냈다가 보조기억 장치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프린터로 보내는 방식이죠. 틀렸죠? 출력시 출력할 데이터를 만날 때마다 디스크로 보내주는 방식, 맞죠? 프로그램의 실행과 속도가 느린 출력을 이원할 수 있죠?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디스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총 디스크 공간, 사용할 수 있는 할당 단위 수, 숨겨진 파일의 수, 불량 소프트웨어에 저장된 파일의 종류, 몇 번의 답입니까? 4번에 불량 소프트웨어에 저장된 파일의 종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번 정답? 4번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6번에 D 시스템이 의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여기 보니까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인데, 뭐예요? CPU에서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는데, 여기 보니까 타임 슬라이스라는 용어 나와요. 시간을 쪼개서 CPU 사용 권한을 주는 방식이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조각 나오면, 타임 슬라이스 나오면, 시그널 처리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임 슬라이스, 타임 쉐어링 시스템, 시그널 처리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부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부 명령은 뭐예요? 1번에 있는 것처럼 독립된 파일의 형태로, 즉 보조기억 장치에서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DLL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한 명령어죠. 필요할 때마다 주기억 장치로 불러들이는 거죠. 1번 정답이고, 커맨드컴이 주기억 장치에 올려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부 명령어고, 주기억 장치에 항상 올려져 있는 명령어, 내부 명령어죠. DIR은 뭐예요? 내부 명령이 아니라, 외부 명령어가 아니라 내부 명령어가 되겠죠? 정답은 있으면 몇 번? 1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유닉스 명령어 중에서 도스의 DR과 똑같다. DR이 뭐예요? 파일의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니까 1번에 LS가 될 것이고, 2번에 CD는 경로를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 PWD는 현재의 경로를 확인할 때 쓰죠? 카피는 복사할 때 쓰는 명령어죠. 정답 1번. 그 다음에 49번에 새로운 서브 디렉터리를 만들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메이크 디렉토리, MD죠. 이동할 때는 우리가 뭐 했나요? 디렉토리 이동하겠다. 그러면 change 디렉토리, 그 다음에 필요없는 디렉토리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RD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동할 때는 change 디렉토리, 필요없는 디렉토리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뭐 했어요? 우리가 remove 디렉토리에서 RD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0번에 유닉스에서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의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스케줄링,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부분. 유닉스의 구성 요소는 뭐 있어요? 커널, 쉘, 유틸리티죠. 이 중에 쉘은 명령 해석기, 유틸리티는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프로그램.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시스템 호출을 담당한다. 어디예요? 커널이죠. 예, 1번 정답입니다. 51번에 헤딩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정보 메시지가 3개의 블록으로 분할되어 전송될 경우에 최종 블록에 들어갈 전송 제어 문자는 뭡니까? ETX입니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ETB가 아닙니다. ETX입니다. 잘 눈여겨보시고요. 5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오류 검출 및 정정이 가능한 코드 뭐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우리 해밍 코드라고 배웠죠. 해밍 코드. 예, 2번 정답. 53번 단말기에서 메시지 출력 중 동시에 호스트 컴퓨터부터 입력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즉 뭐예요?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전위중, 반위중, 단양 중에서 뭘 보셔야 돼요? 전위중 방식,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다. 반위중은 교대로 주고받는 거고, 단양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하는 방식이죠. 정답 1번입니다. 5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를 보니까 데이터 통신에서 회선 접속 불량에서 주로 생기는 잡음은 뭐다? 기계적인 충격에 의한 충격성 잡음이 되겠죠? 2번 정답입니다. 55번에 다음 통신에서 좀 가장 큰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즉 뭐예요? 가장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식은 뭐란 얘기예요? 펌 스킨 케이블, UTP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동축 케이블. 가장 전송 효율이 높은 건 뭐예요? 광섬유죠? 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번에 보시게 되면 OSI 7계층 참조 모델에서 코드 변환, 암호화, 해독 등을 담당하는 계층, 어딥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표현 계층이죠. 프레젠테이션 계층. 이렇게 보시고, 정답 2번.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트래픽 제어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트래픽 제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이거 외우시라고 했어요? 트래픽 제어에 해당하지 않는 거. 트래픽 오류. 트래픽 오류.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으니까
3번에 오류 제거가 답이 될 것이고, 58번도 잘 암기해 놓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렌의망 구성 형태로 적합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렌망 구성 형태는 스타형, 링형, 버스형 세 가지입니다. 그물형, 메쉬형은 없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59번에 PCM 통신 방식에서 PM 신호를 허용된 몇 단계로 레벨 값으로 근사화시킨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치화한다? 근사화한다. 뭐라고 합니까? 양자화라고 보셔야겠죠. 1번 정답. 그 다음에 60번. 비디오 데이터의 압축과 복원과 관련이 깊은 거 그랬습니다. 모뎀, 코덱, 브릿지, 멀티플렉스. 비디오 데이터 용량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하고 복원하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코덱이라고 불렀죠. 아시겠죠? 자, 수고.